야, 인마, 니들이 그러고 도 친구야? 아유, 몰라. 알았어. 야씨. 아줌마. 아줌마. 스톱, 스톱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게? 에? 왜? 지저분히 정리하는데. 아, 이거 기한도 안 지났는데 이거 떼면 어떡해요? 이거 500만 안 하면 아줌마 책임질 거야? 아, 이 학생 신경질이야. 아, 그럼 글씨 잘 써서 붙이던가. 에? 아, 그럼 여기다 더더더 붙이면 어떡해. 게시판에 갖다 붙여야지. 그렇지. 어, 지금 다 떼고. 뭐야? 무슨 소리야? 야, 너 왜 이렇게 가득해? 야, 그래? 야, 너 왜 그래? 야, 야,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어? 아, 야, 너 내일이 발표인데 술을 이렇게 마시면 어떡해? 발표해? 쫑 났어. The end, end of the road, you know. 얘 좀 봐라. 야, 아닌 밤중에는 홍담을 하더니 무슨 소리야? 우리 발표회 안 한다고. 어? 네. 아무도 안 올 거야. 우리 조만간에 동아리 다 취소되고 방도 뺄 거니까 짐 싸운 거 봐. 야, 너 갑자기 왜 그래? 정 안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라도 불러야지. 엄마.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? 야, 이번 폭설로 그 비닐하우스 다 무너지네라고 지금 땅치고 울고 계시는데 모셔올까, 내가? 내가 니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줄게. 어? 네, 마지막 콘서트. 지금 슬퍼... 아, 이거 아니야.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같았어요, 맨. 컵이 없으면 왜 못 마시는지 알아? 야,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? 아, 자면서도 500명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마음 아파서 혼났어. 여기 그 동아리 회장 맞고 얼마나 좋아했어.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고. 그렇지. 생각났어. 뭐? 뭐? 뭐야? 우리가 쇼를 해갖고 사람들을 모아 부르는 거야. 쇼? 우리가 쇼 무슨 쇼? 무슨 쇼를 하는 거야? 이럴 때는 자극적인 게 좋으니까 스트립쇼 어때? 아이 좀 춥겠다. 그치? 아, 나 정말. 어이. 아이, 이반장. 응? 이럴 때 좀 쌈박한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? 글쎄, 나 이반장이지. 응. 그런 방법이 있지. 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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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야, 양동근. 티나, 안 자는 거 티나, 얼른 일어나. 나 진짜 자고 있으니까 맛있겠다. 저 양동근, 너 정말 이러고 있을 거야? 그럼 내가 어떻게 해? 내가 뭐 손오공이야? 이거 머리카락 후회가 500명 만들까? 나 채울까? 야, 엠마, 포기하지 마. 그리고 네가 즐겨 쓰던 그 무대뽀 정신 어디 갔어? 그리고 회장이란 놈이 이렇게 직무 태만이면 어떡해? 야. 우리가 도와줄게, 응? 그래.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. 그래. 맞아, 나도 도와줄게. 나도 도와줄게. 빨리 일어나. 일어나, 임마, 봐야. 일어나. 동근이를 위해 역할을 끌고 가득 홍보에 나선 친구들. 열심히 할 거야. 정말 재밌을 거야. 꼭 오세요. 콘서트요. 양동근의 게릴라 콘서트. 꼭 오셔야 돼. 7시 없어요. 어디 사람도 없어요. 7시인데. 이거를 하나 하세요. 에? 아, 이봐요. 이거 좀 받아가세요. 여자가 하늘 뽑으면 5년에 팔이 날린단 말입니다. 이거 좀 잘하니까요. 네? 오늘 저녁 7시입니다. 7시. 문화대학교. 문화대학교 7시야. 나무라. 덮친 데 덮친 듯 기온은 영하 20도로 떨어지고. 저 가슴은 좋잖아. 저기 여러분. 따라. 7시 때. 7시. 체감온도 영하 30도. 최악의 상황.